하나 이글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하요게라 불리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주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석은 1994년 2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싱과 럭비 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와 핸드볼 선수 출신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좋은 운동신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에서 100m 달리기가 가장 빨랐으며 이런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차범근 축구 교실에 등록하며 월드컵 출전이라는 꿈을 목표로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이태원 초등학교 1학년 때 차범근 축구 교실에서 2년간 공격수로 활약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빠른 발 덕분에 축구를 먼저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 이 빠른 발은 하주석에게 야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빠른 발과 운동신경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옆반 선생님은 하주석에게 야구를 해볼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당시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었는데 이 여선생님이 야구를 해볼 것을 권유했던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야구부 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을 눈여겨보고 야구를 해볼 것을 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딱딱한 공이 그저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보고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야구를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그렇듯 하주석의 부모님 또한 운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운동을 하셨던 아버지는 야구를 하는 것을 대환영하셨지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으면 야구를 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구를 좋아하는 만큼 100점을 맞아서 당당히 야구를 하면 좋은 스토리가 되겠지만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야구를 그만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70점에 그쳤습니다. 그대로 집에 묵여있게 됐는데 깨를 써서 겨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제안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야구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고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며 초등학교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야구를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나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혹여 어깨라도 다칠까봐 투수보다는 야수를 하는 것을 권유하셨고 초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며 아들이 선수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학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편의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을 때 빠른 발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감독님의 권유로 오른손 잡이였지만 왼손 타자로 타격을 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시절 130km를 가볍게 던질 정도로 빠른 공을 던졌지만 투수를 하면 어깨나 손을 다칠 수도 있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야수를 고집하며 선수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외야수를 맡으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덕수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격수 하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외야수를 맡았었습니다. 주 포지션인 유격수를 맡은 건 덕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가장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1학년 시절부터 수비와 공격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덕분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유격수 랭킹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전국구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수 중학교와 같은 재단이었던 덕수 고등학교가 아닌 신일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진학이 놀라웠던 건 실력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마련인데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한 것이었으며 거기에 덕수고와 라이벌이었던 신일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일 중학교에서 자신과 유격수 랭킹 1, 2위를 다투던 길민세는 같은 재단의 신일 고등학교가 아닌 덕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유격수 랭킹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전국구 선수였지만 고교 무대는 호락호락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춘계리그에 주전으로 출전했지만 18타수 1안타라는 극심한 타격 부진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자신의 선배가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했던 1루수와 3루수를 맡으며 경기에 출전했었습니다. 투수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볼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볼의 무브먼트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공 끝에 묵직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고교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그럼에도 감독님이 왜 부진한 1학년 선수를 계속해서 주전으로 출전시켰는지를 총룡기 대회에서 실력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제물포구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3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고 16강전에서는 3타수 2안타, 8강전에서는 4타수 2안타, 4강전에서는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천안 북일고를 만나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팀을 12년 만에 총룡기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16타수 11안타, 타율 6할 8푼 8리를 기록하며 타율 1위와 안타 1위를 수상하며 대회 2관왕으로 총룡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입생이 주전으로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감독님과 코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잘 다독여주시고 감독님도 계속 기회를 주셔서 이런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에서는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출전하는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알렸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58타수 25안타, 타율 4할 3푼 1리를 기록하며 고교 최고의 타자에게 주어지는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며 많은 프로팀들과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학년 시절부터 초고교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파워, 스피드, 컨택, 수비, 어깨를 다 갖췄다고 해서 오툴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2학년 시절에 세계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됐으며 당시 멤버 중에서 2학년 선수는 하주석과 강진성 단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을 넘어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하는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으며 국내에서 인정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자는 생각으로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스카우트들로부터 완벽한 선수입니다. 신체 조건뿐만이 아니라 타격의 정확성, 파워, 스피드, 어깨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수입니다 라며 뛰어난 평가를 받았으며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하나 이글스 팀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당시 1차 지명 제도가 없어졌었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들 중 가장 첫 번째로 호명된 선수였습니다. 팀이 4강에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코치님들과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더욱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관계자들과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으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프로의 높은 벽에 막히며 힘든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수비에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에러를 범하며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타격에서도 연신 후스윙을 하며 팬들의 기대는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데뷔 시즌 타율 1할 7푼 3리를 기록했으며 2년차 시즌에는 1군에서 단 5경기만을 출전하며 2군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교 시절 최고의 선수였지만 프로에서는 철저히 실패를 맛봤으며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빠르게 상무 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차근차근 자신을 단련해 나갔고 퓨처스리그 올스타전 MVP를 차지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끝내기 홈런을 날리며 일본을 이기고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군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과 멘탈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정말 큰 전환점이 됐고 덕분에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으며 야구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팀으로 복귀한 2016년 시즌부터 주전 유격수로 뛰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많은 에러를 범하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매 시즌 계속해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관계자들과 팬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타격에서도 데뷔 시즌 1할 7푼 3리였던 타율이 2할 중반대에서 후반대를 기록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덕분에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올라섰으며 팀을 대표하는 선수인 김태균을 제치고 2017년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한화 이글스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8년 시즌에도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유격수 선수들 중 두 번째로 좋은 수비 지표를 보여주며
수비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공격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무려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며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시즌 초반에 좌측 무릎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며 단 5경기에만 출전한 채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상 당한 날 집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1년을 쉬었기 때문에 복귀해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2020년 시즌을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주석 이야기 끝!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